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. 지금 먼저 루이를 보러 왔어요. 루이야. 제가 잘못해서. 루이야, 이거 봐. 아. 퍼라는 거. 아. 지하철 광고를 걸어주셔서 거기에 제가 편지를 써서 남겨놨어요. 저희 팬분들께서 제 생일이라고 홍대 입구역에 지하철 광고랑 생일 카페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조금 어색한데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? 사실 피크타임 하면서 한번 그 지하철 광고가 걸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몰래 몰래 가가지고 인정하고 왔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늘 또 제 생일이라고 또 저를 위한 광고를 걸어주셔가지고 오늘 기분이 되게 뭐랄까 스타가 된 기분이랄까. 지금 조금 부끄럽습니다. 조용히 하고 있어요. 조용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적인 기분? 랄까? 언제 나올까 나는 기대가 됩니다. 지금 사람들이 엄청 지나가고 있어요. 부끄럽습니다. 아! 고마워요 여러분. 이렇게 제가 고맙습니다. 생일 광고를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근데 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. 이따 봐요 여러분. 다시 한번 느꼈어요. 나는 아니다. 사람이 엄청 지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민망해 죽겠어. 그 전에 막 그래도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니니까 괜찮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저 생일 인증이라서 저 혼자잖아요.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. 막 장난 아니었어.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느꼈지. 나는 아이구나. 어쨌든 그렇게 인증을 하고 나왔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막 스크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. 지금은 뭘 어디 가고 있냐면 그 저희 생일 이제 카페 이벤트를 세 군데나 해줬어요 오늘.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들려볼 거예요. 그럴 예정입니다. 이따 만나요. 이렇게 카페 이벤트에 왔고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도 돼요? 아 이거 먼저 구경해야 되겠다. 이렇게 보이세요?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사진 찍어줬어요. 이거 뭐야? 우와. 대박. 오, 이 럭키 드로우 1회 1,000원. 1,000원 럭키 드로우 이렇게 하나 뽑아보겠습니다. 4등 했어, 4등. 4등 하나 주세요, 4등. 4등으로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뭘까요? 열어볼게요. 삼성이시야. 오, 비세훈이다. 비세훈이다. 네 글씨인데?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. 뭔가 나의 과거를 내가 보는 느낌인데? 우와. 대박이다. 이거. 예. 누나만 봐주세요. 이거 엘르세온. 지금 있는 저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. 엘르세온. 이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, 저도. 사인을 또 해주셔서 좋아. 특별하게 나의 이 브이로그 캠을 잠시 들어줄 사람 한정 들어주세요. 제가 여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잘하겠습니다. 우리 브이로그를 함께하는 됐다. 고맙습니다.
우와. 오, 이거 뭐야? 아! 이거 민트들이 쓴 거죠? 네. 내 방명록. 저는 이미 선수 준비해 왔어요. 오! 우와. 내 브이로그 해줘. 저는 아무도 못 뺏어가게 어디서 찍어. 아무도 못 뺏어가게. 꼭대기 너무 좋다. 자, 저희 방명로 여기다 남기고 갑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우리 민트들하고 나 안녕. 제가 이 마음을 다 보답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을 위해 아시죠? 고마워요, 여러분. 그러면 다음 카페에서 보도록 해요, 여러분. 안녕! 어미 생일 축하합니다! 사장님을 위한 환상의 기운인데. 오케이. 또 뭐 할까요? 추천해주세요. 포즈. 강아지? 오, 예쁘다. 오, 너무 잘 나오는데? 진짜 예쁘네. 어, 나왔다. 오, 예쁘다. 아, 여기에도 이렇게 써있어. 대박이야. 우와! 아, 이걸로 보니까 훨씬 잘 보여. 어? 네. 우와! 나도 너무 신기해. 너무 잘 보인다. 우와! 짜잔! 오케이! 이렇게 붙이고. 아, 너무 진짜 덕분에 너무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생일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인사 한 번만 같이 할까요 또? 빗세훈의 29번째 생일을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민트들 우리 오래오래 또 만나요. 안녕. 땡큐. 지금까지 MIT 몬트였습니다. 땡큐. 바이바이.